국민과 국정농단 세력 간의 한판 전쟁이 붙었습니다. 얼핏 보면 최순실과 국조위원들 간의 싸움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국정농단 세력과 잠깐 정리할게요. 국민들과의 전쟁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쉽게 물러난다면 국조위원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국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입니다.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긴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. 첫째, 19년 만에 실시된 구치소 청문회가 최순실이가 나올 때까지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순실 증인이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대표단이 지금 감방으로 들어가서 최순실에게 전달을 하고 설득을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. 두 번째, 우리가 강제 구인을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. 이 이야기는 강제 구인을 할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29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목요일입니다. 오늘 우리 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, 대표부에게 제안을 해서 정치적인 원포인트 강제구인법을 29일 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. 29일 날그 법을 통과하면은 최순실이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구인을 해서 저 정인 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엄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. 예, 안민석 의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.